안녕하세요. 이제 얘가 대놓고 있네요. 처음 만나는 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 반갑습니다. 오븐브레이크 아티스트 G입니다.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아티스트인 현입니다. 아티스트 게리입니다. 아티스트 수입니다. CM 로즈입니다. 1화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반응 한번 보셨나요? 진짜 다 좋아요 누르고 다녔어요. 이 정도의 반응은 좀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정말 많은 능력자분들이 그 쿠키를 너무 사랑스럽게 그려주셔가지고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팬아트를 진짜 많이 봤어요. 내 아기들이 같이 모여서 옹기종기 있는 거를 굉장히 많이 봐갖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4시인가요? 5시 아닌가요? 맞네. 5시네. 이건 편집해주세요. 저 2차 창작 되는 거 보면서 창작하는 약간 힘, 원동력을 얻거든요. 되게 감동했습니다. 오늘 그릴 거는 파스타입니다. 파스타. 파스타요? 파스타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오호. 오, 잘 알죠. 본조르노 쿠키로나스. 파스타라는 게 이제 통칭이고 가장 유명한 게 스파게티, 그리고 펜네, 라자냐, 탈리아텔레, 마카로니 이 정도? 구글의 힘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뭐가 있지? 파스타가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로 할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 알리올리오의 약간 그런 기름맛? 올리브유 맛?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레퍼런스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귀여운 파스타가 있어요. 파르팔레라는 파스타인데요. 파르팔레 파스타 면은 원래 이렇게 정사각형의 모양인데 접어서 이런 모양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나비 같기도 하고 리본 같기도 한 문양을 따서 캐릭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탈리아텔레라는 면을 연휴 때 파스타를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그 면으로 이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밍맹님 거 그리신 거 봤는데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경우 없다? 죄송해요. 이거 너무 웃긴가요? 밍맹님보단 더 쿠키스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밍맹님보다는 스파게티 하면 좀 뭔가 요리사가 이렇게 요리하는 이미지가 가장 크게 들어서 근데 그걸 하면 너무 진부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다른 쪽을 아예 획 틀어봤는데 뭔지 모르겠죠? 파르팔레라는 말도 나비라는 어원에서 왔다고 하네요. 파르팔레의 원 실루엣인 나비 모양을 최대한 활용해서 캐릭터의 외형에 곳곳에 응용을 해줄게요. 친구는 이번에 쿠키런 킹덤 보셨잖아요. 거기에 골드치즈라고 이집트 문양처럼 생긴 쿠키 문양이 있어요. 골드치즈 왕국에 있는 미이라 나타를 타는 보부상, 상인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파스타를 먼저 그릴 거예요. 이게 스파게티 면이에요. 여기가 그릇, 그리고 얼굴, 몸을 그려야겠다. 다리 그릴 데가 없어. 다리 그릴 데가 없어요. 저는 쿠키 그릴 때 살짝 머리 스타일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도 이 캐릭터의 성격이 나타나 볼 수 있거든요. 살짝 고급진 느낌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발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면이 왔다 갔다. 눈이 되게 형형하게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 무섭게 생겼는데? 그런가요? 얘는 못 나오겠는데? 의상에도 파르팔레의 특유의 모양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손에 든 건 뭐예요? 손에 든 건 펜과 편지지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파르팔레는 나비 모양이지만 원래는 이렇게 사각형의 면이에요. 그래서 이 사각형의 면에 편지를 써서 나비가 되는 그런 구조인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좀 이따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년필로 글을 쓰는 그런 직업인 쿠키를 그리고 싶어요. 성격을 부여해 주자면은 알리올리오의 맛이 되게 담백하고 그 마늘과 페퍼론치노의 알싸함이 올리브유처럼 약간 부드러울 때도 있지만 표정은 어딘가 모나 보이는 그거를 얘 성격에 약간 좀 부여를 해주고 싶어요.
유튜브 댓글을 보면 네.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장래희망의 디자이너 아~ 이러신 분들도 되게 많던데 네.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뭐 조언이나 이런 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구상 단계에서 너무 부담을 갖고 엄청난 걸 그리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구상 단계에서 보통 내가 그리고 싶은 게 뭔지 떠오르면은 그 그림을 확실히 기억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집중을 하고 너무 굉장한 걸 그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굉장한 그림은 사실 시간만 있으면 어느 정도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구상 단계에서 뭔가 내가 아 이런 걸 꼭 그려야지, 아 이런 거를 엄청 멋있게 그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부담감 때문에 뭔가 구상 단계에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일단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여러 가지를 많이 잘 하고 싶어하는 아티스트였는데 어느 순간 딱 깨달은 게 쿠키런처럼 귀엽고 생동감 있고 그런 캐릭터들을 그릴 때 가장 즐겁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표현할 때 제가 제 장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서 가장 팁이면서도 그림을 좀 공부하시는데 보시는데 편하지 않을까. 약간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뭔가를 그리더라도 아 내가 이거를 재밌어서 하는구나. 솔직히 그림 그리다 보면은 뭔가 흥미가 떨어질 때도 있는데 그 안에서 계속 제가 좋아할 만한 요소를 넣고 첨가하면서 흥미를 끌어올리는 편이 그림을 완성했을 때도 뿌듯함이 좀 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워졌어.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몸은 팔다리가 다 스파게티 면이에요. 보통 쿠키들이랑 좀 몸의 라인이 다르죠? 저는 보라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라색 옷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치마는 여자예요. 여잔데요? 여잔데요? 여자처럼 안 보이나요? 아! 이게 뭐야? 이제 스파게티 면을 칠해볼까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소스. 맛있는 색이야. 감독님 어떤가요? 아직도 무서운가요? 네. 지금은 이런 무서운 캐릭터가 나와야 좀 센세이션도 일어나고. 피 같은데. 아 이건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겐 토마토로 보여요. 여기 좀 덜 무서워 보이게. 주먹에 피가 묻어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토마토 스파게티입니다. 토마토. 아 인혈료가 다른 파스타들에 비하면은 면만? 면만 있다고 해야 하나? 면이랑 마늘, 그 페페로치노 이렇게 빨간색이라든가 파슬리 이렇게 들어가서 가끔 쿠키들 색감을 정하기 되게 애매하다고 느낄 때 대표색을 미리 이렇게 뽑아놔요. 그럼 나중에 색을 조정하기 가장 좀 편리해진다고 해야 하나? 면으로 사막에서 더 이렇게 두르고 태양열을 피하면 피할수록 좀 더 시원하게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상을 보면은 태양빛을 받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빛이 심할 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망토 같은 겁니다. 재료는 이제 파스타에 들어가는 채소, 당근이나 뭐 허브 같은 채소류가 들어간다는 색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까 레퍼런스를 조사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색깔의 파르팔레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상하색 반죽에 줄무늬가 있는 귀여운 파르팔레였는데 이 무늬를 사용해서 캐릭터를 완성해 볼게요. 저희 쿠키런에서 순수탕 맛 쿠키가 있죠. 편지를 쓰고 사랑을 전하는 되게 사랑스러운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와 어떤 속성이 반대되는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순수탕 맛 쿠키는 되게 사랑스러운 편지를 전하여서 쿠키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친구지만 이 파르팔레 맛 쿠키는 되게 짓궂은 메시지의 편지나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이 편지를 누구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어쩌고 이런 이상한 편지 있죠? 받는 친구들을 되게 당황하게 만드는 짓궂은 장난꾸러기? 되게 음침한 장난꾸러기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색감 같은 것들이 솜사탕 맛 쿠키와 대비될 수 있도록 어두운 색감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요 칠할 때가 제일 힘들어.
약간 중세시대 작가 같은 그런 느낌. 아 맞아요. 제가 약간 표현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약간 그 이탈리아 신사 느낌? 좀 살짝 두고 싶었어요. 이제 선색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를 풀어헤치고 바디도 한쪽을 접어줘야겠어요. 이런 살짝 흐트러지는 모습이 인간성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네요. 쿠키성. 아, 아까 너네 쿠키지? 쿠키성. 이게 이제 파스타를 만드는 펜입니다. 이런 효과 많이 넣으시던데. 이걸로 아, 능력은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비밀. 아무래도 단순한 그림체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표현하다 보니까 잠깐 손 하나로 성격이나 아니면은 외형적인 모습이 순간적으로 확 바뀌잖아요. 이 친구는 펫입니다. 날개까지 묶여가지고 날지는 못하는 친구인데 되게 귀여운 친구예요. 머리도 똑같이 따라가면 귀여울 것 같아요. 일단 인상색이랑 네. 전체적인 색 자체가 네. 트러플 맛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아 그러네요. 그리고 트러플 맛도 거미 실루엣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랑도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전체적인 메타포가 나비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엄청 세트 같은 느낌이 들겠네요. 트러플 맛과의 관계도 넣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까? 트러플 맛을 엄청난 대저택에 살고 있으니까 파르팔레 맛 쿠키를 지원하는 데모님이 대주신다던가 그런 설정도 재밌을 것 같네요. 이 친구를 원래 나비로 하려고 했지만 강아지로 만드는 것도 꽤 귀여울 것 같아요. 강아지 중에서도 파피용을 생각하고 있는데 파피용의 이름의 어원도 원래 나비라고 알고 있거든요. 솜사탕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니즈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사랑스러운 디자인을 노려봤는데 다들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아! 겨울이라 추우니까 목도리도 해줄게요. 너무 더 귀여워져. 겨울이라 추운데 반팔을 아, 그 여긴 너무 얇아가지고 못 느껴요, 잘 추위를. 그 해줄 수 있는 것만 해주는 거예요, 원래. 파스타를 이렇게 자기가 요리를 해서 만들어서 간 좀 볼까? 하고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는 거예요. 완성! 미트잖아요. 그래서 미트볼이 이렇게 떠다니는 거. 아, 맛있겠다. 파스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아우, 좋아합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을까? 이 안에는 이 미트볼. 얘네가 생명을 얻은 몬스터인 거죠. 그래서 면이 감옥처럼 사용하는 그런 캐릭터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알리올리오의 페페론치노의 정체성을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펜에다가 그 색감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올리브가 붙은 리트리버 강아지 커다랗고의 코 있잖아요. 까만 코를 올리브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 친구도 능력이 발동되면은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는 능력이 발동되면 예를 들어서 막 SF 장르의 글을 쓰면은 사이보그 쿠키가 나와가지고 장애물을 쓴다던가 로맨스 소설을 쓰면은 코아마 쿠키랑 민초가 나와가지고 힐을 해준다던가 이런 쿠키들의 이야기를 써가지고 능력을 발동하는 돼지의 형태를 가진 몬스터인데 이런 귀여운 몬스터가 스파게티 안에 있었다. 장애물 파괴를 할 것 같긴 한데 장애물을 한번 낚아채겠죠? 먹을 때 이렇게 덩치가 한번 커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면 스파게티 옷을 벗어버린 이걸로 같은 동족 미트볼들이 와서 이건 무적 상태예요. 모든 걸 다 날려버리고
아까 짓궂은 편지를 써서 쿠키들을 깜짝깜짝 놀래킨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쓴 다음 이렇게 후 불어서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것입니다. 솜사탕맛 쿠키와의 관계도 생각해봤는데 아까 익명으로 편지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엄청 짓궂은 내용에. 그럼 파르팔레맛 쿠키의 편지에 처음으로 답장을 달아준 게 솜사탕맛 쿠키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둘이 상반되는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템팔 친구가 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앞서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 쿠키들이 있어요. 이 쿠키들이 점수와 코인을 주고 이 물건들을 이렇게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엉이 친구는 호구상의 길잡이 역할이어서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해주고 앞에 있는 장애물을 박치기로 깨부숴줘서 길을 확보하는 친구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재밌었고 힘들었습니다. 아, 근데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오늘은 또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마음가짐으로 되게 더 즐겁게 한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새로운 시도를 하셔서 재밌었고 다른 분들 눈에 이게 파스타로 보일진 잘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무늬가 문양이 많아서 지저분해질 줄 알았는데 예쁜 색감들이 나와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만족스럽습니다. 역시나 당황스럽고요. 그래도 저번보다는 덜 떨린 것 같아요.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으실까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다음 영상에서 보시고 싶은 쿠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